동네 놈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놈들입니다. 아 오늘부터 특별한 콘텐츠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항상 헬스장을 조지러 다녔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저희가 조짐을 나갑니다. 오늘 도대체 강한 필요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형, 형이 얘기할 게 아니야.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를 조져주실 대만의 형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만이에요? 대만에서 온 건 아니고요. 대가리가 만성이라고. 대가리 싸움도 치열하네. 저희가 우리 NK진과 함께하는 8주간의 기적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이게 8주간의 기적이 될지 아니면 최초로 다 실패하시겠어요? 네. 자 그럼 8주간의 기적 만들러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밥해 먹어요. 왜? 체중이. 체중? 우와. 오, 야. 와. 식단을 우리 제공을 해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식단을 따로 참여하고 힘들잖아요. 그게 식단 따로 참여하고 힘들거든요. 그거 좀 그냥 온몸에 붙여도 돼. 아, 나침에 가보자. 가보자. 목표 10kg. 10kg. 오, 좋아. 91.3. 자, 됐어. 오. 11, 11, 11. 오. 야. 야. 아, 나는 예전에 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지겨워. 지긋지긋하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야 지긋지긋해. 나 10kg 빼면 됐다 그냥. 오, 오, 와. 그렇지. 일단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생각보다 또 너무 바쁜 친구들이어서 한 50대 50 정도? 집도 멀고 거리가 오는 데만 뭐 1시간 반씩 걸리고 이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알려준 거 좀 하고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만들어서 찍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일단 기간이 이제 8주를 넘어가서 우리가 또 8주간의 기적인데 거기에 너무 또 기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20%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찍은 거 보니까 이 몸을 뭐 일주일만 유지해도 뭐 잘 유지하는 거니까 맛을 봤으니까 이 맛을 계속 좀 유지해서 몸보다 이제 건강이 우선이니까 계속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